안녕하세요. 치대생 김실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대생들이 사용하는 기공용 테이블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해요. 기공 테이블에 앉았을 때 앞쪽에 보시면 토치가 있고 그 하방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적힌 패널을 열어보시면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미디어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말인즉슨 기공하면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죠. 늘 그렇듯 사용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위치시켜주는 센스. 이제 테이블 하방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로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를 왼쪽으로 밀어보면 석션이 켜집니다. 이 석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측 최하단의 서랍을 열어 장비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묵직한 장치를 석션 부분에 끼울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말이죠. 유리로 된 프로텍터를 여기 이 부분에 끼울 수 있습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이 술자에게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손잡이를 밀어 석션을 켜주면 여기 이 부분에서 분진을 흡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을 마치고 나면 석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다음 두 나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무언가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양쪽에 나 있을 텐데요. 이 나무판을 이제 여기 홈에 맞춰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홈을 찾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찾아서 끼울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을 받치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공용 핸드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걸릴 때까지 돌리면 핸드피스의 버 홀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기공용 버를 끼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걸릴 때까지 돌리면 버가 버 홀더에 물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빼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공용 핸드피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가운데 전원 버튼을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조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당 1000회의 회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당 3만회의 회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안 돌아가죠? 맨 아래 30 이상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면 분당 5만회의 회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3만회의 회전까지 제한되는 걸로 바뀌고요. 그 위에 버튼을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던 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꺼주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사용이 끝나면 회전수를 낮은 값으로 돌려둔 후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